때부터 무리귀한 화산섬 제주에는요, 한라산 중산간 마을에서는 빗물을 받아 봉촌수로 의지하며 생활을 했고, 해안가 마을에서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용촌수가 생명수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기준 용촌수가 시작을 하는 한라산 Y계곡을 출발을 해서 바다로 이어지는 용촌수 물길을 따라 그 옛날 조상들이 남긴 삶과 지혜와 그리고 아름다운 그 마을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Let's go! 물이 귀한 땅 제주. 제주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지만 땅속으로 물이 잘 스며드는 화산섬이라 예로부터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제주 사람들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땅 위로 솟아나는 용촌수나 빗물에 의존해야 했는데요. 마을의 역사와 함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한 용촌수, 그 물길을 따라 오늘의 여정을 떠나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한라산은 그 물들을 땅속 깊이 모아두는데요. 먼저 용촌수의 기원을 찾아 한라산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여기서요, 제주 용촌수 탐방을 위해서 함께하실 우리 박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멀리 오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이 Y계곡의 용촌수에 예.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네. 제주도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또 과거에는 이 물이 어려웠던 시절에 네.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네. 이 용촌수의 물이용 역사와 관련된 부분도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에, 멀리 오셨기 때문에 제주도의 예. 물에 대한 예. 정말 박사님이 되게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일단 떠나기 전에 예. 용촌수가 뭔가 정확하게 좀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촌수는 용촌수. 예, 예. 땅속에 흐르던 지하수가 예. 지층이 열려있거나 돌이 깨져있는 예. 곳을 통해서 솟아나오는 물을 용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쪽에서 비가 와서 스며들어서 네. 이것이 지층 속을 쭉 흘러내려가다가 바다에 이르러서는 지층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또 끝나는 지점에서 지하수가 솟아나오면 네. 용촌수가 되는 겁니다. 아, 제주도에는 이런 용촌수가 네. 한라산 정상 지역에서부터 네. 해안에 이르기까지 약 1,000개가 넘는 용촌수들이 있습니다. 용촌수가 예. 1,000여 개가 된단 예. 말이죠. 일단은 예. 올라가시면서 말씀해 예. 주시죠. 예. 예. 함께 가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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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만나는 Y계곡입니다. 이야, 이 계곡의 절경인 이끼폭포가 우리를 반기는데요. 여긴 무슨 선녀들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슨 물소리, 새소리. 네. 와, 이 주변 보니까 저는 무슨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외국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Y계곡. 예. Y계곡의 지금 한 줄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한라산 백록담을 기준으로 예. 이 하천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쭉 지류가 내려오다가 네. 요 아래쪽에서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형태가 Y자, 영어로 Y자형을 하고 있다. 네. 라고 해서 Y계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네. 예, 붙여지게 된 겁니다. 아. 예. 박사님, 예. 여기 뒤에 보니까 저 무슨 이끼들이 예. 투영같이 예. 내려있거든요. Y계곡 용천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 이끼폭포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끼폭포. 예. 땅속에 흐르던 지하수는 예. 뭐 한 14도에서 16도 정도로 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돌풍으로 솟아나다 보니까 밖에 온도하고는 차이를 나타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늘 이 절벽면에 그런 온도를, 항온을 갖는 온도를 갖는 물이 이제 쭉 계속 이제 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양쪽 계곡에서 솟아나는 용천수가 여기로 모여서 예. 관을 통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어승생 저수지라고 하는 곳으로 모입니다. 예. 거기에 저수된 물이 제주 시내를 비롯해서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예. 급수를 해주는 상수도 원천이죠. 배분해주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주도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네. 해안변이 지층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땅속을 흐르던 물이 이 지층 끝나는 지점에서 그렇죠. 떠나가기 때문에 네. 그 용천수들 주변에 돌담을 쌓고 이제 뭐 거기에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서 물을 먹고 살았는데 제주도의 물 이용 문화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게 육지분들은 물을 머리에 이고 다니지만 네. 제주도 사람들은 전부 등에 짚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영화에서 보면 다 짚고 예. 다니죠. 옛 제주 여성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허벅이라는 물항아리를 등에 지고 용천수를 찾아 물을 길러다녔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물허벅을 등에 지고 캄캄한 새벽길을 나서 물항아리 가득 채우다 넣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고 합니다. 한라산 청정지역에서 흘러내리는 물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자, 한번 마셔봅시다. 우와, 한번 더. 물맛 어떻습니까? 우와, 목줄기를 타고 그냥 시원하게 아주 뼛속까지 들어가는구나. 365일 마르지 않는답니다. 물이 너무너무 맑아요. 제주도 물맛이 이렇게 원래 맛있는 물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드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촬영 때문에 들어왔어요. 네. 아주 시원합니다. 70년대까지 이곳은 여름 피서지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업이 시작되자 연중 흘러내리던 계곡의 물줄기가 딱 끊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출입도 통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 뭐 물줄은 양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감안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물이 곧 제주도의 생명수입니다. 그렇죠, 생명수죠. 예, 제주도민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예. 여기가 환경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돼서는 안 되죠. 당연하죠. 예. 이걸 잘 보존하고 후세까지 먼 훗날까지 이거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죠. 바야흐로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물허벅 행렬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해안가 마을을 따라 천 개가 넘는 용천수들도 점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는데요. 용천수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어요. 뭐 여기서 이 마을에 이장님을 만나 뵙기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이마을 이장 강현수입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근데 이장님, 예. 제가 지금 용천수를 탐방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제주에 오니까 이 해안가에 용천수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죠. 예. 근데 이 조천에도 용천수가 꽤 많죠?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거 잘 보존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예, 23군데가 지금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역사 문화와 함께하는 용천수 탐방 길이 있습니다. 과거의 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흔적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보존하고 계시다고. 그렇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23개 원하시는 대로 네. 잘 제가 가이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 이 마을에서는 이장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힘이 해진 용천수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금 되짚어 조천리 용천수 탐방길을 만들었어요. 각종 개발과 무관심 속에 훼손되거나 사라져가는 용천수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는 마을의 용천수 이야기를 담은 책자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조천리 사람들은
누구보다 용천수의 가치를 잘 알고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장님, 예. 이 조천 용천수 탐방길에 오니까 예. 물들 막 큰 물, 뭐 작은 집은 예. 그런 게 많아요. 그 저게 예. 다 무슨 물? 저거 좀 설명 좀 예. 해주세요. 지금 저기 그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큰 저 크게실이 만들어진 곳이 주로 여자들이 많이 썼던 큰 물. 아 저게? 예. 돌담을 쌓은 거. 그렇죠. 어. 좋은 돈지는 예. 남탕. 남탕? 예. 남탕. 왜 남탕이 좋고? 글쎄요, 모르겠네. 생각보다 남탕이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왜냐 여자분들은 살림머리야 빨리하랴, 아, 그렇지. 그렇지. 물놀이야, 성취시키, 저, 채소시키라 하던가. 하기야 체주에서는 여성이 앞장서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죠? 여탕은 크고 남탕은 좀 작습니다. 이것은 그 생이물, 물 나오는 곳이 생이 이뿌리 같다 해서 생이물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지은 말입니다. 아, 생이빨 같다 해서? 예, 생이 이게 뿌리 같다 해서. 아, 새? 예, 새. 새 뿌리 같다 예, 그래서? 새, 여기는. 생이도 새의 종류거든요. 아, 그 모양을 닮았다 해서 생이물이라고 했던 거 같아요. 생이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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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참고로 저기 돌담은 전부 다 여기 분들이 등짐으로. 등짐으로? 그렇죠. 날라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야. 저 돌담은. 아무튼, 이장님. 예. 그럼 이렇게 내려가셔서 예. 뭐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가보시죠. 예, 가보시죠. 예. 지금 이 관계는. 조천리는 조선시대부터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포구가 있었고 마흔여 개의 풍부한 용천수를 기반으로 마을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용천수는 위치나 규모 등에 따라서 쓰임도 각기 다르다고 하는데요. 먼저 마을 여인들의 빨래터였던 용천수로 한번 향해 봅니다. 그런 그거가 싹 사라져버린 거래. 여기가 대표적인 그 빨래터입니다. 빨래터? 예. 어. 빨래하면 여긴 목욕을 안 해요? 목욕은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네. 근데 이장님, 네. 내가 몇 가지 여쭐 게 있어.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탐방길 예. 쭉 조촌을 한번 둘러보니까 예. 각 곳곳마다 지금 여러 가지 깨끗하고 아주 진짜 판장을 해놨어요. 예, 응? 예 맞습니다. 보는 분들이 아주, 야, 여기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던데.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왜 관광객 유치? 아니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야?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장님이 생각하시는. 저는 그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존과 개발을 놓고 볼 적에 보존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보존이고 개발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저는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러한 용천수 이런 부분은 당장은 우리가 쓸모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영원히 이 모습을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없다. 벌써 찾아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일단 한 것이고 이 용천수를 잘 보존 관리하다 보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겠지만은 훗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너무도 멋있다. 옛날에 이쪽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혜가 너무도 감탄스럽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탐방하는 레인태양이 박힌 시트 중에 한 군데가 됐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게 네. 근데 이장님 말씀이니까 보존이 일단 우선이다 이거죠. 그렇죠. 후세들을 위해서. 예. 네. 개발보다는 보존이야. 예. 그죠? 예. 예. 용천수에는 선인들의 지혜도 녹아 있는데요. 물이 솟는 가장 가까운 곳은 음영수로 조금 떨어진 하류에서는 빨래와 목욕을 하고 그 밑에서는 이 더러운 곳을 씻거나 우마용으로 사용하는 등 물 사용 규칙이 철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고 여기서 빨래하고 예. 엄마들 여기서 채소 다듬고 이걸 다 그럼 기장님 보고 잘하셨잖아. 70년대만 해도 가서 다 목욕하고 빨래하는 빨래 거 여기서 하고 구독해서 음흠. 빨래 가지고 가고 우리는 뭐 야채 같은 거 같이 가져가고 가서 다 정리해서 다 집에 가져갔지. 여기서 그러니까 물 떠가지고 물 허벅에 얹고 저쪽에서 여기서 그냥 우리 어릴 적에는 허벅이 아니고 그전에까지는 허벅인데 우리는 뭐로 했냐면 뭐라 그래? 주전자. 주전자 주전자? 그걸 파가지고 가서 집에서 그거 왜? 아니면 바가스. 아 바게스. 응. 아, 물 예. 허벅은 옛날. 아주 또 아주 오랜 옛날이구나. 그렇죠. 물허벅은. 예. 아. 많은 용천수와 함께 풍부한 바다 어장이 있는 이 조천리는
아직도 많은 해녀들이 남아있는데요. 5월은 제주 해녀들이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느라 아주 가장 바쁜 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주봉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무가사리 저물한다니까 말년 숙이게. 옛날에 어리실 때 우무가사리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야 묵수로 먹듯이 먹었잖아요. 네, 저거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 우리 이거. 아 그것도 만들으셨어? 네. 야 이거. 요즘에 이거 그거 만들 이거 만들어서 먹으면 끝내줍니다. 저한테 가봅시다 우리 저. 어디에? 저 부엌에. 저 안에? 네. 예, 다 만들고 있어요. 벌써 땡기는데 난. 예. 가서 가보세요.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맛있겠습니다. 조천리 해녀들이 그토록 칭찬하는 우물을 맛보러 가봤는데요. 물질을 마치고 온 해녀들이 냉국을 한가득 만들었어요. 제주에서는 이 우물을 우미라고 부르는데 시원한 우미 냉국 맛 좀 볼까요? 지금 여기 한상 차려 있는 게 시청자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이게 옛날에 이 조천 용천수 마을의 전통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우무가사리 이게 냉국입니다. 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애할머님이 만들어 주신 이 우무가사리 먹은 기억이 나요. 이게 지금 제가 먹는 게 이게 수십 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음식에 네, 감사 드리고요. 네. 이거 누가 만드셨어? 우리가. 주인공 누구야? 주인공. 야,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를 할 때 삶는 예. 과정이 어려워요. 이제 삶아가지고요, 얼려간 다음에. 삶아가지고. 예, 응. 얼린 다음에. 이제 콩을 삶아가지고 두유를 만들어. 두유를 만들어가지고. 두유 만들고. 예, 그거를 놓고. 예. 또 콩가루 볶은 거를. 야, 또 놓고. 어. 땅콩 갈아서 넣고. 깨도 넣고. 오, 깨도 넣고.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 넣고. 어. 설탕 조금 넣고 해서 먹는 거예요. 야, 아니 수제로 잡숴야죠. 아 이게 몇십 년 만이야. 맛있다. 말로 만들었습니다. 수제로. 진짜 맛있어. 누구 솜씨니? 친자 솜씨인데. 맛있죠? 이야, 이거 열 명이 먹다 아홉 명 다 줘도 모르겠네. 그럼요, 열한 명 죽을 거 아닌가? 기가 막히네. 이거 되시죠? 아니. 말문이 막힌다 이거야. 말문이. 아, 맛이 하도 맛이 있어서. 그건 따봉이네요. 그래 따봉이죠. 여름에 즐겨 먹는다는 우미냉국 별 재료 없이도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여름에 많이 드실 텐데. 예. 일 나갔다 와서 드시나 뭐 예. 언제 드셔? 강귤 가서 농약을 치잖아요. 그때 와서 살이 막 덥잖아요. 예. 그때 와서 이거 한 그릇 해서 먹으면 예. 그 더우가 깨요. 아, 더우가 좀 가라앉거든요. 그래 그때고 여름에 주로 잘 먹고 여름에 또 겨울에는 식당 가면은 초국을 해가지고 좀 나와요 식당에는 겨울에 네, 이제는 거의 다 사계절 음식이에요. 그건 사계절 음식이라서 거의 사계절 괜찮아요. 음식. 네. 아 제가요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조천 용천수 물이 맛이 있고 예. 여기서 잡히는 해산물도 맛있다고 소문 들었어요. 예. 특히 우무가사리가 이거 곳에서 많이 채취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로 담은 게 이거 아니에요? 예. 그거 어? 예. 마시는 이유가 뭐야? 단물하고 짠물하고 사이에서 예. 겹쳐가지고 잘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용천수가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예, 예. 잘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더 맛있다 예.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용천수가 들어가야 더 음식이 맛있겠다. 예, 예. 그죠? 용천수와 바다, 섬 사람들과 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인가 봅니다. 계속해서 마을의 또 다른 용천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정겨운 돌담에도 눈이 갔는데요. 난 이런 돌만 보면요. 네. 제주도를 참 정겹고 예. 옛날 생각이 나요. 어, 저는 여기서 고향이 아니지만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갈 곳은 네. 우리가 열 번째 제주 자림물을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자림물. 예. 예, 그래요? 예. 한번 가셔서 그럼 설명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 예. 이 용천수는 썰물이 되어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곳인데요.
날마다 바다에서 해양 쓰레기들이 잔뜩 밀려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그냥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 이거 너무 쓰레기 크게 자꾸 떠밀려온다.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다 끝에.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떠내려와. 아유, 더 큰 자루가 필요하겠다 이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쓰레기가 치워지니까 바다가 깨끗해져서 얼마나 좋아. 마을의 골칫거리인 해양 쓰레기를 줍는 이분들은 마을 주민들로 결성된 용천수 지킴이 회원들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무엇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뭐 열심히 뭐 죽고 계시네. 바다에 해양 쓰레기가 밀물하고 썰물 사이로 많이 밀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매주 1회씩 모여서 계속 조금씩 죽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 결정됐어요? 저희 2019년도에 결성이 그럼 뭐 2년밖에 되고 안 됐네.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걸 잘 전수하려고 하니까 많은 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야 뱉는데. 알아야 뱉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와보니까 병이란 병, 스티로폴 너무 많은 쓰레기가 많은데 그럼 우리가 쓰레기 먼저라도 줍고 깨끗한 정비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자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한 건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람 있으세요?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죽고 나면 이후에 깨끗함을 보면 그렇죠. 어머 잘하고 있구나 잘했다. 사람들이 고마워할 뿐 아니라 감동을 해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앞으로 저 바람 같은 거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서. 예, 실제 조천 용천수가 되게 많이 갖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반 이상이 이렇게 물이 나오고 복원된 거에 대해서 지키는 활동을 계속 하고 싶고요. 예. 이걸 관리해서 이제 따라오는 이제 후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잘 전수도 시켜주고 그렇죠. 봉사활동하면서 그런 쪽으로 만드는 게 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좀 배우고 하는데요. 자, 아름다운 제주의 용천수를 위하여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마을 용천수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가득한 이장님과의 용천수 기행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옛날 마을을 지켜주던 연대에 올랐습니다. 이장님, 예.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워요? 여기는 조천의 그 연대라고 하는 곳인데. 연대? 예. 이쪽이 통신수단입니다. 옛날에 높은 곳에는 봉수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오늘 탐방길은 여기서 제가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장님은 바람을 좀 듣고 싶어. 바람. 무슨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용천수를 복원하면서 탐방길을 만든 이유도 조상들의 지혜가 가득한 이런 문화, 물문화. 물문화. 예.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면은, 과거를 잊어버리면은 미래를 어떻게 꿈꾸겠습니까? 잘 보존하고 그 지혜로움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고 느껴졌으면 전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귀감이 될 줄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간직거기.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예. 자, 우리 조천의 용천수 탐방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도심 사이로 흐르는 이곳은 솜반천이라고 하는 생태하천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에서 이 반대편에 있는 성인포로 제가 넘어왔습니다. 이 도심을 흐르는 게 용천수 같은데 아마 이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같아요. 이곳에서 아주 귀중한 물을 제가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저기 오시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뭘 이렇게 예. 바라보고 계세요? 혼만천이라고 하는 서귀포 도심에 숨겨지는 명소거든요. 여기가 그 서귀포의 명소. 저기 보호가 막혀 있는데 예. 저 위에를 그 고냉이소라고 합니다. 예. 저기는 어른들이 모여볼 했고요. 여기는 낮잖아요. 예, 어머니들이 여기에서 빨래를 하던 예.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그 우리 고 교수님이 그 용천수를 찾아다니시면서 그 일기적으로 이렇게 뭐 남기셨다고 그러대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예. 제주도에는 수도보급이 별로 없어서 주로 용천수나 이런 하천에 있는 물을 떠서 쓰거나 예. 아니면 빗물을 받아 썼거든요. 80년대 들어오면서 수도보급이 보편적으로 되면서 그때는 이런 물을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추억 속의 물이죠. 추억 속의 물. 예. 그리고 여기에는 역사와 문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고 제주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는 이런 물인데 이 물을 쓰던 사람들이 고령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고인이 됐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이 물을 어떻게 썼다고 얘기. 한다든지 하는 걸 전해줄 흔적이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책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해서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가지고 한 500여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예. 조사를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네. 자그마한 책을 한 권 만들게 됐습니다. 예. 자 교수님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예, 예. 저를 안내해 주시면서 움직이면서 어디 다니시면서 저를 좀 안내해 주실 거예요. 예, 어디로 예, 가실까요? 예, 이쪽으로 가실까요? 예, 예. 이쪽으로 가세요. 가세요. 예. 사시사철 솟는 용천수를 젖줄 삼아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도심 속 솜반천. 자, 사람들은 이 용천수를 유용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이게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이게? 한라산에서 내려온다고 봐야죠. 이 물이 그 천재연 폭포의 원류입니다, 이게. 천재연 폭포가 이 물이 없으면 폭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재연 폭포가 360인 마르지 않잖아요. 예. 여기는 제주도의 다른 하천과 다르게 365일 물이 계속 나오는 지역입니다. 예. 몇 개 안 되는 제주도의 그런 지역이 한 6개 하천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아주 귀하네요. 예. 예. 그 이 물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제 강점기 예. 1943년도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천재연 폭포에서 떨어진 폭포 수를 갖고 이물을 갖고서 예. 그 수력 발전을 했던 물입니다. 아, 이물을 가지고요? 예, 예. 약 200kW의 그 수력 발전을 그 했었던 물이고 그게 1972년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제주 지역 경제에 그 도움을 줬던 물이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에 그 선일 포도당 공장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포도당 공장에서 이 물을 사용해가지고 포도당을 정제했죠. 아, 용천수를 이용했군요. 예, 예. 한라산에서 흘러온 솜반천 용천수는 주변의 다른 용천수들과 만나서 다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천재화가 이중섭이 전쟁을 피해 제주에 와서 살 때 자주 찾아왔다는 자구리 해안. 여기서도 시원한 용천수가 솟습니다. 자, 교수님. 예, 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자구리 물이라고 해서 서귀포 그 사람들의 식수였습니다. 아, 이 서귀포 시민들의 식수. 예, 예. 주로 밀물 때는 바닷물이 잠겨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썰물 때 와서 물을 떠야 돼요. 빠지면은 사용할 수 있다. 물 허우치고 와서 이 물을 뜨려고 보면은 예. 밀물에 가서 바닷물이 덮쳐버리면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예, 그 물 뜰 수가 없으니까 그날은 뭐 밥을 굶어야 돼요. 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머니하고 네. 아이들이 또 여기서 목욕하고 놀았겠네요. 목욕하고 네. 놀았던 장소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뭐 동네 사람들 정보를 주고받았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 뭐 옛날에는 뭐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네. 모든 동네의 그 소문의 발상지. 네. 소식의 발상지. 발상지. 예. 그 뭐 여기 이런 그 용천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핫프리트 장소입니다. 네. 석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예, 섭섬에. 예. 그래서 아주
그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아름비양이에요. 네. 아름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를 수전포라고 했어요. 수전포? 예. 절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배들을 숨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배들이 숨기 좋은 곳?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가 침입할 때 여기에 그 배가 있는 줄 모르고 지키고 있는 줄 모르고 오다가 이 그 배가 이제 여기서 당하는군요. 예. 그렇죠. 그런 곳입니다. 아직 서귀포에는 몇 개나 더 존재하고 있어요. 용천수가 한 400여 개가 있습니다. 네? 400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꽤 많네요. 네, 400여 개가 있는데 와. 이 서귀포 도심 지역에만도 한 5, 60개의 용천수가 용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겠죠? 거의 사용을 안 하죠. 그냥 보존만 하고 네. 있고. 자구리 물에서 동쪽으로 보면요. 바다로 툭 튀어나온 절벽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천수가 샘솟아요.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서귀포 앞바다 풍광을 바라보며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용천수 천연탁입니다. 저기 그 지금 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저기 예. 저게 소나무리라고 해서 여기 원래는 소나무가 아주 울창했었습니다. 소나무가 많은 곳이다 해서 소나무리라고도 하고 또 저 형태가 소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소나무리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는 식수고 저기는 목욕탕입니다. 여긴 식수, 네. 여긴 목욕탕. 네, 저기는 남녀를 구분해가지고 남녀 구분해서 네. 남탕 여탕 여자가 사용하는 물을 보면은 물러옥을 질릴 수 있는 물탕이라고 하는 네. 그런 걸 주로 만들고요. 남탕에는 물탕이 없습니다. 물탕이 네. 없어. 예. 네. 일제시대 때 저 소낙머리 물을 이용해서 여기 한국 어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음 공장의 물로 네. 사용을 했었습니다. 얼음 공장 물로 사용했다. 네. 와. 바다와 맞닿은 이곳에도 바위 틈에서 쉴 새 없이 용천수가 샘솟습니다. 이 검은 여물이라는 용천수인데요. 이 물에는 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교수님, 이건 무슨 물인데 이렇게 길가루에 떨어져요? 이거는요. 여기가 검은여라는 곳이거든요. 검은여. 검은이라고는 뜻은 그 해안가 돌이 검은. 네. 네. 검은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봐. 이 물을 검은여 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물의 용도는 뭐냐면 백중날. 백중날. 그 물 맞는 용도로 썼어요. 백중날 물 맞는 네. 거. 백중날이라고 하는 거는 100가지 복식이 연구는 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맞으면 우리 몸에 있는 100가지 병이 다 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백중날 그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 여기 와서 이제 이 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는요. 네. 고봉에서 올 때 자리를 갖고 옵니다. 자리. 자리. 잡았어. 네. 그 자리를 갖고 와서 이물 떠서 가지고 예. 그 자리 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 바로 위에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그 자리 물레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을 식은 산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붙여 있습니다. 이게 보목 사람들이 자리를 가져서 예. 여기다 물을 용토수 물을 받아서 자리회 물을 해먹고 자리회를 먹고 예. 그래 이 물을 한번 만져보세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야 우와 야 시원하다.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얼음장 같이 아주 차갑습니다. 시원하지요? 네. 시원하고 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용천수라는 거야. 제주에만 볼 수 있는 용천수.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어? 이거 아깝지 않아요? 뭐 별다른 팻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 마련하면 사람들 더 관심 가지고 보지 않을까요? 자리돔의 고장 서귀포 보목리.
온열부터 여름까지 자리돔잡이가 한창일 때면 이 포구에서는요 날마다 파시가 열린대요. 나가면 90만 원 받겠다. 여름 한때는 좋습니다. 이거. 여름에요? 자리 물에 뭐 잡숴 보세요 여기. 전 잘 못 먹어요. 그 좀 안 먹어봐가지고. 아. 근데 맛있어요? 아 맛있죠. 안녕하세요. 이게 언제부터 나오셨어? 아침부터 나오셨어? 예. 그럼 요즘이 제철이네 이거? 예예. 예,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예. 4월 달부터. 4, 5, 6, 7. 예. 4, 5, 6, 7. 예. 4개월이네. 예예예. 예, 예. 지금 요때 먹는 게 제일 식감도 좋고 맛있겠네요. 지금 이제, 예 맛있어. 예. 저 머리는 왜 잘라? 다 먹는 거 아닌가? 머리는 이거 아니. 그래서 먹는데 센 채 못 먹어. 야 이거는 저기 뭐야? 젓갈이 젓갈 담아도 되겠다. 예. 하나도 안 먹어. 아. 이게 제주도에서만 제주 여기만 잡혀요? 아니요 육지도 잡히는데. 난 뭐 육지에서 이거 먹었다는 사람 못 봤어. 근데 저기 거기 없는 데가 자리가 있는데. 네. 맛이 해금내가 나고. 네. 이렇게 맛이 없어요. 아 근데 여기 왜 여기가 자리돔이 그렇게 맛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그 용천수 때문에 용천수가 있어서 물이 막 아주 맑고 여기에 자리돔이 맛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왜 맛있는 거예요?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물이야. 물이 좋으니까 좋아. 아, 물이 좋은 거? 네. 아이고, 수분 많으시네. 늦봄에서 초여름, 산란기를 맞은 자리돔이 통통하게 살이 올라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제주의 여름 별미라고 부르는 이 자리 물회를 오늘 처음으로 저는 맛보게 됐는데요. 이게 자리물레거든요. 자리돔은 유독히 제주도에서만 특히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봉목리 이쪽은 아주 유명해가지고 와. 일부러 자리돔 먹으려고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오.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럴까요? 예, 예. 음식 앞에도 예, 너무 예, 말씀이 들었네. 예, 예. 뭐 뼈도 씹히는데요? 고소한데 아주 먹을만해. 부드럽죠? 예, 아주 부드러운데? 제주에는 물회를 먹는 게 꽤 많아. 이거 물 용토주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물이 좋아서. 물 좋아서. 저희 어릴 때는 일부러 물레를 먹기 위해서 네. 바닷가 근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일부러 바닷가에 있는 용천수를 떠다가. 떠다가 집에서? 예. 옛날에는 얼음이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음 대용으로 이 바닷가 용천수를 떠서. 얼음을 안 넣을 필요가 없네요. 시원해서. 없죠. 예. 자리돔잡이는 큰 배를 중심으로 작은 배들이 주변에서 자리돔 몰이를 하면서 그물로 들어 올려 잡습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한 자리에 머문다고 해서 자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맑고 시원한 용천수가 흐르는 생태 체험 마을을 찾았습니다. 예래동 용천수는 예로부터 물이 맑고 풍부해서 최고의 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대왕수천 예래 생태공원이네. 오, 꽤 넓으네. 오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고, 예. 이 마을 동네 이름이 무슨 동네예요? 예래동 그대로. 그냥 예래동이에요? 예. 여기에도 그럼 용천수가 많이 지금 아직도 보존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용천수를 쓸수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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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자연 보존으로 그대로. 자연 보존. 예, 그래서. 네. 예래동에는 큰 골. 네. 예. 앞골, 네. 샛골 이렇게 있었는데 네. 큰 골은 반딧불이 제일 보호지요. 아, 반딧불이 보호지요? 반딧불이 제일로고 예. 앞골은 대왕수천이라고 해서 네. 생태관광지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해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대왕수천. 예. 그러면 그 저한테 지금 보여주실 물이 무슨 물이에요? 지금 보여주실 물이 대왕. 큰 물. 대왕수천. 아무리 가물어도 사철 흐르는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예래동의 젖줄인 대왕수를 만나러 갑니다. 오죽 물이 좋았으면 대왕수라고 불렀을까요? 야, 여기가 이제 대왕수촌, 이게 용천수예요? 여기가 대왕수. 대왕수. 네. 네. 큰 우물이라고 합니다. 네, 큰 우물. 이 물은 1943년도에 여기에 삼목부대라고. 네. 삼산부대, 모래아마 부대. 아, 미국, 저 일본 부대. 일본군이. 네. 그 미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 주둔했어요. 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6.25가 되니까. 예. 모실포에 훈련소가 생기고 여기는 이수경길에서 그 당시 또 이 물을 이용해서. 예. 전기를 일으켰습니다. 이야. 그때만으로 100척짜리 200등을 켜서. 예. 그 군인들이 식수 생활을. 아, 식수를 또 이용해, 군인들이. 네. 아. 식수를 이용하고. 그럼 여기서도 뭐 옛날에 뭐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는 길에다 먹고. 아, 여기서 물을 길에다 먹고. 여기는 채소 씻고. 아, 여기서 채소 씻고. 여기서는 손발도 씻고 빨래도 하고. 네, 어르신들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물 떠고. 여기서 채소 씻고, 여기서는 아니다들 여기서 예, 목욕하고. 예, 빨래하고 손발. 예, 빨래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물을 허벅이다 떠가지고, 저 가족으로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예, 이 우리 저기, 아, 이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이 선조들이 조상 지혜롭고 거의 과학적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 이거 말고, 그 남성들이 놀던데. 남성은 저쪽에서 목욕하고. 거기 소왕, 예. 거기는 소왕수예요. 소왕물. 예, 그럼 소왕수로 한번 가시죠, 또. 예. 이번엔 인근의 소왕수로 향했습니다. 암벽 아래에서 솟는 이 소왕수는 대왕수에 비해 가지고 물의 양도 규모도 아주 작아요. 여기가 소왕물이라고 해서 소왕물. 이전에는 남성들이 농장에 갔다 오면은 목욕도 하고. 아, 여기서 목욕. 예. 우리 어르신은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생태공원에서. 생태공원에는 5년 전에 지역회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라면서 느낀 말과 예. 지역 자랑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하시니까 어때요? 봉사하시니까 뭐 건강에도 좋고, 좋고 뭐 지역 자랑도 되니까 예, 자랑도 마음적으로 흐뭇하지만은 예. 좀 스스로가 활동을 못하니까 네. 조금 미안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서 누구든지 활동할 수 있는 게 참 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도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사람도 많고 갈 곳 안내할 곳 많으면 참 좋으실 텐데. 예. 저를 안내해 주실 곳이 어디 또? 저기 뭐. 그 예래동의 자랑. 예. 자랑. 농진물. 농진물. 예, 담수욕장까지 아, 가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수에서 흘러나온 물은 다른 용천수들과 합쳐져서 바다와 맞닿은 이곳 논진물로 향합니다. 용천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이 담수 풀장을 만들었는데요. 인기가 아주 대단해요. 어르신, 이 논지골이요? 왜 논지골이라고 여기는 거죠? 바다 가까이 나서. 바다 가까이에. 물을 이용을 못해요. 아, 물을 이용 못한다. 네, 그래서 논다는 의미로서 아. 논진물이라고 이렇게 그. 아, 논에 이용 못하는 물이다. 논은 예. 물이다. 예, 그래서 예. 논진물이다. 예. 요즘은 뭐 하여튼 시대가 흘러가지고요. 예. 요즘은 여기 뭐 우리 가족들, 제주분들이 와, 가족들 다 여기 들어와서 놀 수 있는 완전 공간이 됐어요. 그럼 시대가 좋으니까. 네. 담수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담수 해수욕장, 예. 여름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예. 여기 뭐 사람들이 인산이 되겠어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용천수를 잘 가꾸고 활용한 덕분에 청정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예래동. 요즘 유행하는 물멍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 예리동이 물이 많은 동네 아니에요? 그렇죠. 물 가지고 많은 걸 지금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리동에서의 물의 의미는 뭘까요? 예리동이 살아온 역사지요. 역사지요? 네. 네네. 그래서 자연이 준 것을 우리는 네. 잘 관리하고 예.
후세들에게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들이 그렇죠. 자리로 네. 일러주고 예. 그런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자연이 준 거는 함부로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존 잘하고 관리 잘해서 후세들에게 예. 후세들에게 이게 물려줘야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제가 몰랐던 거 많이 공부했어요. 아주 보물 같은 걸 많이 제가 오늘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요. 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땅으로 스며든 빗물이 한라산의 나무들과 중산 간의 곡식들을 적시고 마침내 바다에 이르러 맑게 솟는 용천수. 과거 제주 사람들의 삶의 절대적이었던 용천수가 시대가 변하면서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지금도 조용히 땅속을 흐르며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한 제주 용천수 탐방여행 잘 보셨습니까? 전 제주 올 때마다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번에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테마 기행하면서요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역사를 배우고 지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다 배우는 것만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주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용천수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귀포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지역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